그 부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좋다 그러던데요. 쉴라 그러면요 찾는 놈이 더 많아요. 어떤 놈이 항상 안 사주나 하면 연락도 없고. 아이고 꽃이 아주 좋네. 좋아. 야 예. 여긴 피면은 금방 안 져요. 아직 확연히 드러나는 건 아닌데요. 조금 느낌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우선 거리에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제대로 풀어지려면 며칠 있다가 마스크 벗어라 해야 돼. 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그렇지, 실외에서는 그죠? 네. 맞아요. 실내에서 벗어도 되는데, 뭐. 그 실내에서도 벗어도 돼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그래도 아직은 약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1, 2주 정도만 더. 그렇지. 예, 실내에서 한번 쓰고. 네. 그 다음에 이게 확 줄어든, 든다는 안전기에 접어들면 다 벗어야 돼. 실내는 뭐 하는 거지? 그거 나 그거 진짜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아, 산에 혼자 가는 놈이 이걸 쓰고 댕기더라. 이게 과연 그게,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요, 그거. 그렇지, 그, 나 아침마다 거기서 저기, 그, 저기까지 올라갔다 오는데. 예.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신선한 공기를 말이야. 그니까, 더 나빠, 폐에 더 나쁘다니까, 이거. 그렇지. 냄새 킥킥 나는 거 말이지, 씨, 아유, 정말. 그러고 아니, 할 말로 사장님, 이게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평생 써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니까 지금. 그럼 뭐 마스크 뭐 저 쏜다고 안 걸리며 어? 좀 덜 걸리긴 하겠지. 아니 대한민국 저 5천만 중에 뭐 1500만 명이 걸렸다는데 뭐 괜찮아. 이제 걸릴 사람 다 걸렸어요. 그럼 뭐 우리 동네 사람을 보니까 뭐 한 이틀 이상하다 하더니 그럼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별거 아니다 그러더라고. 독감이야, 독감. 예, 독감이, 독감. 이거 뭐야, 안 되더니 고쳤네.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유, 하루에 25만원 줘요, 더해서. 그, 가만 놓으니까 25만원밖에 넘게. 아, 아, 그럴 때도 있어야죠. 하루에 25만원이요. 그래서 강릉시까지 와갖고 있지, 그 사람 말로 오겠어. 아, 그렇죠. 맞아요. 영월에서 3개월 했어. 1월에서 3월까지. 아. 그래, 영월에 조금 전에 잠잠하니까 태백을 가려서 이때 지금 새벽에 왔는데. 태백 때 이제 걸릴 사람 다 걸렸어. 예, 이제 뭐, 글쎄, 보니까. 예. 그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확 도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 괜히 마스크 쓰고 용을 써봐야 그거 되는 게 아니야. 진짜 난리 난 건 이제 내가 볼 때 중국이에요. 하루에 천만 명 나온다니까. 청정 지역, 아이고,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의지로 막는 거는 대폭발이라니까, 아프지 않으면 이제.
사람이 매도 빨리 맞는 놈이 나왔다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가야지. 우리도 사실 사장님 기술적으로 막은 거잖아 이때까지. 그게 과연 그 결과가 좋으냐 하면 그게 아니. 순리대로 가는 게 좋아. 중국이 말하자면 지금 막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데 뚝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감당이 안 된다 이거. 야가 시진핑이가 지금 3년임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오미크론을 못 막아 저거. 그리고 15억 인구 중에 뭐 몇만 명 나온다고 또 누가 믿나 그거를. 새끼들 봐라 초차기. 강명은 사장님 좀 경기가 맹 안 좋죠 거기도. 그러니까 뭐 동네가 좀 크다 뿐이지 뭐 다를 게 없지 뭐. 그러고 이 코로나 끝나도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철근 값이 거의 두 배 올랐다, 한 배 올랐다는데 뭐. 다 올랐대 시멘트, 철근 뭐. 그래도 태백에 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좋은 현상이야. 1350세대인가 그렇대요 그게. 1500세 되나? 그러니까요. 여기가 사장님 농협 상거리거든요. 예. 솔직히 고깃집은 이쪽으로 있고. 얼마 나왔어요? 10,000원 주시면 돼요 10,000원. 10,000원요? 예. 예. 딱 10,000원이네. 안녕히 가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내릴 때 후방의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확인하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처럼 고왔던 꽃내 꽃내는 떠나갔네. 야 이게 뭐 거리 해제되고 나서 그런가 뭐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네. 아 이거 다시 또 교통체증이 생기는구나. 한동안 좋더니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온 사람이다.
아유, 거기 확실히 사람이 좀 많이 보이네. 무슨 거리 제한인가 그거 완화됐다고 그런가? 어쨌든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썰렁했는데. 외국인은 여기 타고 자기가 싶고 할머니는 그런 말은 아저씨들이